모두에게 공유하셔서 경각심과 미친님을 조심하십시다. 아, 오타가 났네요. 네. 모두에게 공유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조심하십시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동 김천 IC 근처예요. 경부고속도로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살짝 커브길. 뭐야? 뭐야? 허허. 고속도로 갓길에 자전거에 자전거. 아니, 고속도로에, 이야. 저렇게 가다가요, 어디, 여기 있네, 여기. 네, 여기 보이네.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쪽을 좀 크게 옆으로 잘안 보여서 자전거입니다. 만약에 옆에요, 큰 트럭이 슝!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고속도로에 자전거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예, 후방 영상, 여기 보세요. 길을 잘못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모두에게 공유하셔서 저렇게 자전거 갈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고속도로 갓길 주행.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 김천 IC 부근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차, 큰 차들은 슝 지나가면 딸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